사기열전의 말맹무는 추인야라 수업차사지문인하삼 도키통의 유사체선왕하신대 선왕이 불릉용이연을 청량하신댐 양해왕이 불과하고 소언즉견이비 오원이 화로사정이라니 당시지시하야 진용상항하고 초위는 용오기하고 재용손자 전기하야 전하이방부어 합종연형하야 이 공벌로 위현이연을 이맹모의 내술 당우 삼대지 덕하시니 시이로 소여제 불합이람 퇴이여 만장지도로 서시서 술충니지 의하사 작맹자 칠편하시니라. 자, 맹자 집주 서설입니다. 즉 맹자의 추석을 다룬 주자가 정리해 놓은 글이죠. 근데 예를 들기를 이제 사기열전의 맹자에 대한 기록을 먼저 적어 놓은 겁니다. 사기열전의 말, 사기는 사마천이 쓴 책이지요. 사마천이 쓴 책인데 그 속에는 그 제왕들의 그 연결고리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이런 거 다 써놓고 마지막 편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열전을 기록해 놨죠. 근데 많이 알려지기는 사기열전, 또 요즘에 와서 부각되는 것은 식화지, 뭐 이렇게 하고 경제에 관련된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있죠. 사기열전에 이르기를 맹모는, 즉 맹가라겠죠. 맹자는 추인야라, 추나라 사람이다. 수업 자사지 문인하사, 자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자사를 찾아서 갔는데 이미 자사는 돌아가 버리셨고 그 제자한테서 배웠다 이거죠. 도 기통의 도를 이미 통함에, 우리 통하다 할 때 통자는 통달하다 이런 말 되죠. 도가 이미 통달됨에 유사 재선왕 하신대, 유람, 유자는 유람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람하여 제 나라 선왕을 섬겼는데, 제 선왕을 이제 만나서 뒤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선왕이 불릉용이연을 제 나라 선왕이 등이 써먹지 못하거늘. 말은 다 듣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속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도 맹자를 과감하게 등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거늘 정량하신대, 적자는 갈적자예요. 양나라로 가버리셨는데 양해왕이 불과하고, 양해왕도 또 우리 양해왕 상하편으로 있는데 그 양해왕도 과감하게 기용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소언즉 견이위 우원이 화로 사정이라 하니, 맹자가 하시는 말씀, 즉 소언즉 말하는 바인즉
견 2위. 이 견자는 볼견자지만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당했다. 피동으로 해석을 합니다. 2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그렇게 된댔죠? 우원은 둘다 멀은 거예요. 즉 사정에 멀다, 현실에 너무 떨어져 있다. 멀고도 멀면서 실정에 우활하다 그런 말 쓰죠? 너무 멀다라고 여김을 당했다 이거죠. 저건 너무나 좀 우활창창한 이야기만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 취급을 당했다 이거죠. 당시지시하야, 그럼 그 당시는 어떠냐면요, 당시지시, 이때를 당해서는, 즉 맹자가 살아서 활약하실 때는 그런 말이죠. 진용 상황하고 진나라에서는, 그 당시 제일 강한 나라가 진나라지요. 네, 진나라에서는 상황, 이게 이제 한비자 이쪽 계통의 법가 사상을 주창한 사람들이죠. 상황을 기용해서 쓰고, 초위는 또두 번째로 강했던 나라들이 초나라나 위나라 이런 나라들인데, 위나라에서 양나라 갈라져 왔으니까요. 초나라 위나라는 용 오기하야, 우리 손자병법 오자병법 할때 오자병법이라는 그 오기라는 사람이 오자병법이죠. 오기를 기용했고, 제용 손자 전기하야 천하 방 무어 합종 연영하야, 제 나라에서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손자라든지 전기 같은 사람을 기용해서 천하가 바야흐로 합종 연형에 힘써서, 거기 합종 연형에 대해서는 거기 잠깐 또 보겠습니다. 신원진 씨와 이걸 잠깐 보세요. 소진은 주 합종지설 하야, 소진이 합종의 설을 주장을 해서 욕합 육국위일하야 이항진하고, 여섯 나라 즉 진나라를 제외한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초연제한조위, 이게 여섯 나라거든요. 그 여섯 나라를 하나로 합해 가지고 항진, 진나라에 대항을 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한 말이거든요. 장의는 주 연영지설 즉 장의가 연영의 학설을 주장을 해서, 이 육국지 교하야, 육국의 사김을, 니자는 이게 지금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거를 또 흩어놓은 거예요, 다니면서. 다 흩어가지고, 이 사진, 이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진나라를 섬기자. 그러면 괜히 자꾸 전쟁이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주장을 하고 다녔단 말이지. 그 밑에 육국은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를 육국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원문으로 들어오시면, 이게 각자 진나라라든지 초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제나라 이런 나라를 전부 다 병법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용해 가지고 막 합종 연영 거기에 힘써서 이 공벌로 위현열을 공격하고 쳐들어가고 하는 그런 전쟁으로서, 전쟁을 잘 지도하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것으로서 현명하다고 여기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당시엔. 그러거늘 이 맹모의 내술 당후 3대지덕 하시니, 그런데 맹자는 이에 당나라 우나라 즉 요임금 순임금의 시대를 당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후 3대지덕, 당후 3대라는 것은 요순우, 즉 하은주, 그세개그큰그 왕조를 3대라고 하죠. 당우로부터 연결되는 그 3대의 덕을 술, 기술해가지고 기술을 하셨으니, 시로 소여제 불합이라. 그러다 보니까 덕을 주장한단 말이죠, 맹자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술을 주장하고 전쟁을 주장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당장 볼 때는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쟁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활창창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됐단 말이죠. 시로 그래서 소여제 불합이라. 여자는 갈여자예요. 가는 곳마다 그 군주와 뜻이 합치가 되지 못했단 말이죠. 의기투합이 됐으면 같이 맹자를 기용해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투합이 되지 못했다. 그러자 퇴이여 만장지도로 서 시서 술 중리지의 하사 작 맹자 칠편 하시니라. 그러자 퇴이 물러나서
물러나서 여 만장지도. 만장은 그저 뒤에 만장편이 있거든요. 상하 만장편이 있는데 제자예요. 맹자의 제자. 만장 같은 그런 여러 제자들과 함께 서시서 시경과 서경에 있는 것을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고 술 중리지의 하사. 중리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의 뜻을 기술해서 작 맹자 7편 하시니라. 맹자 7편을 지으셨느니라.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상하로 나눠서 한자요의 이시 전지순하시고 순이 이시 전지우하시고 우이 이시 전지탕하시고 탕이 이시 전지 문무추구하시고 문무추공이 전지 공자하시 아이 천지의 맹모러시니 오지사의 부득기 전원하니라. 손녀 양아는 태언이 불정하고 어니 불쌍하니라. 오왈맹씨는 순호 순자야오 순녀 양은 대순이 소자하니라. 알공자 지도의 대의 능박하시니 문체자의 불능편관이 진시결함 고로하거니 개특덩지속은 이러니 기후에 이산 분처 제후지 국하야 오각 이기소능으로 소체자하니 원원이 말익분호대 유맹문은 사 자사이 아지하기 추러 증자하시니 자공자 물로 맹모시지 전이 특히 종이라. 고로 구관성인지 도전은 필자 맹자시니라. 오왈 양자우니 왈 고자의 양무기 생노원을 맹자의 사이 벽지 화겨야러시니 부양목행이면 정도의 폐람 맹자의 수현성이시나 불특위하시니 공언무시라 소철이나 하불이요 연이나 뇌기연이 금지학제 상지 종공시 숭인의 귀왕천패 이요 기택 개망멸이 불구하고 괴란이 불수하니
수위촌 11원 1,100이람 안재 기능 화겨야리요 면이나 향부 맹시면 저하이미 언출이의람 고로 유의 주격다세요. 유의 상추존 맹시하야 이위공 불제 우하제 위차야하니라. 한자왈 요 이시전지 순하시고 나는 한유예요. 한유. 예. 한퇴지. 예. 그 한유가 한 말을 맹자가 인용한 거죠. 예, 주자가 인용한 거. 말하기를 요 이시전지 순하시고 요임금은 이시자지요. 이것으로써 순 임금에게 그 전하고 수는 이시전지 우하시고 순임금은 우는 이시전지 탕하시고 우는 이것으로써 탕임금에게 전하고 탕은 이시전지 문무주공하시고 탕은 문왕과 무왕 그리고 주공에게 이로써 전하고 문무주공이 전지 공자하시고 문무주공은 또 공자님께 이것을 전했다. 공지 맹모르시니 공자께서 맹자에게 이것을 전하셨더니 모지사의 부득기 전언하니라. 맹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전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것으로써 전하고 이것으로 전하고 이것으로 전했는데 이것이 뭐지요? 사실은 우리가 평생 공부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숙제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과연 요임금이 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순임금은 전했다는 게 뭘까? 그 성인 이 성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건데 그 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또 전할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뭐 크게 답하면은 좀 그러니까 그거를 심법이라고 하지요.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전하는가? 그것을 이제 계속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순녀 양냐는 태건이 부정하고 어언이 불쌍하니라. 여기 순자입니다. 순자. 양자는 양웅. 양웅이라는 사람은 양자운 이렇게 해서 알려진 사람이에요. 순자와 양자운 같은 사람. 순자는 순자라는 책을 썼고요. 양자는 그 양자법원? 양자법원인가요? 그런 책을 썼죠.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 그분들은 택언이 부정하고 택언이 부정을 어떻게 할까요? 택자는 가릴 택자예요. 언자는 이런 때는 이것을 가리되 그것을 가려 뽑되 부정하고 정밀하지 못했고 언이 불쌍하니라 이것을 말하되 자세하지 못했느니라. 그런데 맹자는 자세하고도 핵심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우왈 맹시는 순호 순자야오 순녀 양은 대순이 소자 하니라. 한자가 계속 한 말이에요. 한퇴지가 하는 말이에요. 또 말하기를 맹자는 순호 순자. 순자가 무슨 순자지요? 순수할 순자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전내기라는 말 아세요? 전내기. 술 원액. 원액. 그 전내기라고 하나요? 순호 순자. 전내기 중에서도 전내기다. 핵심 중에서도 핵심만을 잡았다. 이해가 되시죠? 네. 순녀 양은 순자와 양웅은 대순이 소자 아니라 아주 큰 전내기 중에 큰 전내기지만
그러면서도 작은 하자가 있었다 말이죠. 그 하자를 그 잔주에 실어놨는데 순자는 악서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거죠. 대표적인 하자가요. 우왈 공자지도 대의 능박하시니 또 말하기를 순자 한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말하기를 공자의 도가 너도 박람했다. 여기저기 다 해당되게끔 했다. 그러니 문 제자 불능 편관이 진식하라. 제자들이 능히 편관 두루두루 다 살펴서 보는 것이 편관이지요. 두루두루 다 살펴서 보고 진식 그것을 다 알지를 못했다 이거죠. 그렇지요? 너무나도 크면서 파괴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보지 못했다. 다 알지 못했다. 고로 학원이 개 듣기 성지 소근이러니 그러므로 그것을 배우기는 했지만 다그 배우는 제자들이 다그 성지 소근을 얻었다. 자기 가까운 바를 얻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좋아하는 쪽으로만 얻어들었다 이거죠. 그것만 알게 되었다 이거. 이산 분처 최후지국하야. 그런 다음에 공자님 곁을 떠나서 그 말이죠. 떠난 다음에 그 후에 이산 분처 최후지국하야. 각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각자 나뉘어져서 최후의 여러 나라에 가서 살게 됐어요. 살아서 우각 이기 소능으로 수제자하니 또 각자 그 능한 바로서 제자들한테 주었어요. 가르쳐줬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기 배운 걸 그대로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단이 어디로 갔냐면 원원이 말 이쁜 호대. 이게 이제 패단이 되는 거죠. 근원원자예요. 근원에서 점차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끝에 가서는 더욱더 갈라지게 됐어요. 그죠? 더 갈라지게 됐어요. 그랬지만 유 맹문은 사자사이 자사지하기 추로 증자하시니. 그렇지만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졌지만 오직 맹자만큼은 사자사이 자사를 스승으로 섬겼는데 즉 자사의 학문을 온전히 전수받았는데 그래요? 자사지하기 자사의 학문이 추로 증자하시니 증자에게서 나왔으니 증자는 공자님이 도를 온전히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지요. 노이득질에서 노노에 노둔한 것으로 공자의 도를 다 받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 공자물로 독 맹모시지 전이 득기종이라. 공자몰로부터, 즉 공자님께서 돌아가신 뒤로부터 유독 그죠? 오직 홀로독자니까 유독 맹자의 전에 전수받은 것이 이렇게 할까요? 전수받은 것이 그 종지를 얻었다 핵심을 받았다. 고로 구관자 맹자신이라. 그러므로 구관 성인지도 성인의 도를 구관 구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즉 성인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맹자로부터 시작을 해야 즉 맹자부터 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왈 양자운이 왈또 말하기를 양자운이 말하기를 계속 이거 한태지가 하는 말씀이에요. 고자의 양무기 생로원을 옛적에 양묵은 이제 아까 양자운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양은 양주예요. 양주. 묵은 묵적이에요. 묵자 사상 들어봤죠? 양주 묵적 이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자의 양주와 묵적이 생로원을 길에 가득 찼어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까? 거리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잡아서 물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양자를 믿거나 아니 묵적을 믿었대. 양주를 믿거나 묵적을 믿었대. 지금 길거리 가는 사람 맞고 물으면 두 갈래 거의 되지요? 아마 그런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맹자 사이 벽지 확 여야러시니 맹자가 말씀으로써 벽지 그들을 이렇게 벽 밀쳤다는 얘기죠? 밀쳐서 확실하게 이렇게 밀쳤다.
그 사람들을 몰아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부양목행이면 정도패라. 그 이유는 양주와 묵적의 도가 행해지게 되면 정도패라. 바른 도, 공자의 공자는 그 이전부터죠. 요순부터 쭉 전해 내려오는 그 도가 네, 그 도가 폐지가 될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자가 사이벽지를 했단 얘기죠. 요 벽자는 물리칠 벽자인데요. 우리 조선조에서 와서는 벽이단이란 말이 있죠. 이단을 물리친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삼봉이지요. 삼봉, 정삼봉, 정도전. 이분이 불씨를, 즉 불가을을 배척할 때 벽이단론을 가장 강조 했어요. 맹자수 현성이시나, 맹자가 비록 현명한 성인이시나, 현명한 성인의 작품을 타고 나셨으나, 부득위하시니, 그 성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천자의 지위, 왕의 지위에 오를 수 없었지요. 오르지 못했지요. 그러셨으니, 공언무시라. 부질없는 말로, 그냥 부질없는 말일 뿐이지, 무시. 베풀 수가 없었다 말이죠. 그러니 수절이나 하보리오 비록 간절하고 절박하긴 하지만 무슨 도움이 됐겠는가? 말로만 했다 그 얘기죠. 결국은 연이나 뇌 기연이 금지학제 상지 종시 종공시 숭인의 귀왕천패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뢰를 한다면 그죠? 맹자의 말씀에 의뢰를 한다면 금지약제. 오늘날 우리 학생들도 상자는 여전히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여전히 지 종공시. 그가 공시 공자를 종 종주로 삼았다. 즉 존승했다 그런 말이죠. 종 종지로 삼았고 종지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고 숭인의 인과의를 숭상했고 귀왕천패 왕도입니다. 여기서 왕자는 왕도를 귀중하게 여기고 패도를 천하게 여겼다라는 것만을 알 뿐이라 그것만을 알게 됐단 말이죠. 맹자를 전한 걸 인해서. 그리고 기대경대법은 개 망멸이 불구하고 쾌란히 불수하니 그 대경대법 이 대경이라는 큰 법칙이지요. 요인금부터 쭉 전해져 왔던 이시전지 이시전지 할때 시자예요. 그것 그 대경 대경과 대법은 다 망멸 없어지고 사라져서 불구 구하지 못했고 결국엔 이거는 요 구절은 맹자가 종공시 숭인의 귀왕천패만 했을 뿐이지 대경대법은 제대로 못했다라는 한그한 퇴지의 소견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난좀될것 같아요. 그리고 괴란이 불수하니 괴짜는 담장이 무너진다는 뜻이지요. 이게 대경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난짜는 이게 생선 같은 것이 자꾸 햇볕을 받아서 이렇게 문드러지는 거지요. 무너진다는 뜻이지, 두 마디 앞에서. 무너지되 풀수, 걷어들이지 못했으니. 맹자의 공적이 크기는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소위 존 10이라 천백이라 천에서 10을 보존하고 100에서 1만을 보존했을 따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밖에는 보존이 안 됐다. 그러니 안재 기능 확여야리요. 어찌 안자요? 어떻게 크가 등이 확여하는 데에 있었겠는가? 확실히 그 거기 벽 2단을 할수 있었겠느냐 이거죠. 10분의 1밖에는 가지지 못했으니까. 연이라 상무 맹시 즉또 다시 이제 또 이거 맹자를 축해 세우는 말이네요. 그러나 상 향무 맹시적 일찍이 향자예요. 일찍이 맹자가 없었다면 개복좌임이 언추리의라.
좌임, 좌측으로 이게 좌임이라고 하나요? 우임, 좌임 하나요? 지금 양복은 우임이지요? 좌임하는 복장을 입었고, 줄이, 줄이라는 것은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말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지금 말하면 그냥 꼬부란 글씨 쓰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줄에 쓸 것이다 해가죠. 맹자가 다시 말하면 문명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오랑캐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좌임 언줄이는 오랑캐들의 풍습입니다.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문명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소행입니다. 복식 제도와 소행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맹자의 공이 지대했다. 그 말이죠. 고로 유상 추존 맹시하야. 그러므로 유는 한태지 자신의 이름이죠. 내가 일찍이 추존 맹시, 맹자를 추존해서 이위 공불제 우하제 위차야니라. 이위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그랬겠죠. 맹자의 공이, 공로가 우임금보다 아래 있지 않다라고 여긴 것은 위차야라. 이것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라는 분은 뭐 했죠? 우임금은 뭐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7년 홍, 9년 홍수인가요? 우임금은 치수를 성공한 분이에요. 중국의 그 치수를 하신 분인데, 홍수가 나가지고 9년 동안 홍수인가요? 7년 가뭄, 9년 홍수지요? 9년 동안 계속적으로 비가 내려갔고, 물이 나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임금이 치수를 해가지고 물을 바다로 다 빠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서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뭘 구했죠?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근데 맹자는 뭐 했어요?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구해서 문명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킨 거 하고 정신을 지킨 거 하고 비교해 볼때 정신을 우위에 뒀던 한태지의 식견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때그 맹자의 공로가 우임금이 백성들을 구한, 치수를 해서 백성들이 구한 그 공보다 밑에 둘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